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세요. My dad makes ice cream. 자, 그래서 여기에 my dad make가 아니고 makes인 이유, 이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래요. 그렇죠. does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속에 does가 들어있게 된 이유는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얘가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한 명이면 he나 she나 it 중에 하나죠. 근데 남자니까 그 중에 he, she, it 중에 it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he makes 해야 되겠네요. 자, 기본 문장이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하기 시작합니다. Does my dad make ice 그렇죠. Does my dad make ice cream? 자, 그래서 my dad he니까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그렇지. 이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돼요.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해줍니다. 아닌데, 저 너네 아버지 아이스크림 안 만드시는데.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이것도 뭐랑 똑같은 규칙 하면 돼? No. Okay, your he가 아니고 your dad 자체가 너의 아빠가 he가 되는 거야. your도 같이 없어져야 돼. No, he doesn't make, 그렇지. No, he doesn't make ice cream과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되겠다. 계속해서 그러면 도대체 아이스크림 안 만드시면 뭐 만드시는데?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he make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my dad make? 아버지께서 그러면 뭐 만드시는데요? 물어봤으니까 이제 뭐 만드신다고 해줘야죠. Your dad막 삑삑삑 거려서 안 들렸어. 뭐라고? Your dad make야. Your dad makes야. makes cookies. 그렇지. Your dad makes cookies 하면 되겠죠. 똑같이 he makes cookies 하고 똑같은 he니까 does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대화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화. He 그렇지. He 이번엔 he is making ice He is cream이지. making ice cream. 자, 그래서 make하고 making의 차이점 예빈이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make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만들다면 무슨 시인데? 그렇죠. 하다시인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는 뭐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ing를 붙일 권리가 있는데 도대체 그럼 ing는 왜 붙이냐? ing를 붙이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making이 되면 무슨 뜻이 되고? 오케이. 만드는 것도 되고 또? 그렇죠. 만드는 중이. 자, 여기선 이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메이킹은 이 뜻은 아니고.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기에 만드는 중인, 만들다가 만드는 중인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만들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시를 뭐 만들어 주고 싶으면, 어떻다 하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비동사. 그래서 여기에 he is making 하니까 만드는 중이다가 완성되는 he making 하면 안 돼. he is making 해야지 만드는 중이다. 자, 기본 문장. 다시 비동사가 들어있는 기본 문장이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간단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a dream? 그렇지. Is he making? 하니까 다시 만드는 중이니 비동사가 he 앞으로 가니까 is he? 하면서 묻는 느낌이 드네요. 자, 만드는 중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도 해줘야 되겠죠? He is not making. 그렇지. No, he is not making. He is making은 만드는 중이란데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니까 not 넣으면 되고 이번엔 don't나 doesn't를 만들 필요가 없어. is not 줄이면 뭐가 되지? Isn't. 그렇지. isn't making 해도 되니까 he isn't making ice cream.
그러면 만드는 중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What is 그렇지. What is he making? 어, he is making을 is he making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at이 제일 앞에 있네요. 뭐 만드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쿠키를 만들고 있네요.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자, 예빈이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완벽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Very good. Excellent. 박수, 박수. 박수 쳐야 되겠어. 이런 거는. 한번더안 쳐보겠어. 예빈이도 쳐. 심심한데 집에서 박수라도 쳐. 오케이. 그래서, 뭐 요새 다른 학원 같은 데 가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군요. 심심해요. 괜찮죠? 오케이. 열심히 잘하고, 준비 잘해서, 개학해도 또 열심히 또 뛰어놀고 해야지. 예빈이 뛰어놀기 전문가잖아. 오케이. 수고했고요. 안녕. 다음에 봐요. 화요일 날 봅시다.
바쁘십니까, 사장님? 막 제일 재미없었다. 잠깐 봤는데 제대로 못 봤어. 그냥 못 봤어. 뭔데 그때 그게 불러봐봐. 알파 세븐. 알파 세븐 뭔데 그러니까? 그럼 뭐 그냥 S야 2야 뭐 뭐야? 그냥 알파 세븐인 것 같은데? 그냥 알파 세븐이라고? 그냥 알파 세븐이 얼마인데 이게? 65만 원. 렌즈 65만 원? 렌즈 합쳐서. 렌즈 합쳐서 렌즈가 뭐였지? 어? 렌즈가 뭐였지? S 뭐야 사이즈 50하고 번들하고 이래 있는 것 같은데? 사이즈 50, 번들 15만원? 65, 65. 65? 응. 나쁘진 않은데 요새 나오는 게 좋아. 너무 게임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뭐 합리적으로 찍으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 풀프레임이니까. 뭐 요새 아 근데 새거 사긴 좀 그래 일제니까. 그러니까. 야, 나쁘지 않은데 돈 좀 더 깎아. 돈 더 깎으라고? 한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 35. 45. 45. 너무 많이 깎는 거야. 45인지. 그럼 55. 그 렌즈는 빼고 달라고. 아니 렌즈도 지가 필요 없으니까 팔라고. 렌즈도 있나 없나? 그 렌즈는 뭐 마크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5mm 하나 하고. 아, 니가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번들 하나 있고. 50. 근데 니가 풀프레임 렌즈 맞냐? 풀프레임 렌즈지. 뭐, 그러면 뭐. 아. 그냥 A7II가 좋은데. 뭐가 좋아? A7 그거 아니잖아. 2가 낫다고? 2세대가 그나마 낫다고. 그래? 그러면 찾아봐봐. 2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 형성돼 있냐? 그거는 네가 그 봐야 돼.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는. 그 이게? 다른 데 있잖아. 저기 카메라 클럽 있잖아 그 뭐냐.
뭐, 그러면서 네가 이제 피해를 보고 얘기해.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그럼 시원아, 하여튼 가봐.